오늘은 건조함 가득한 대기 속 종일 봄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산지는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불씨관리와 더불어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에 대구와 경북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공원에서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고 있는데요.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오늘 내리는 비에 섞여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구 9도, 안동 7도, 포항은 14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8도에서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청도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2도, 김천도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7도, 청송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1도, 청송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 유지하며 또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